근데 뭐 사실 물리학자는 그렇게 별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연에 묶여 있는 존재라서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걸 찾기 위한 거니까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일은 1990년대 말에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요. 한 20년 동안 스위스 유럽의 썬 연구소에 있는 LEP라는 가속기,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미국에 있는 테바트론이라는 가속기, 그리고 지금은 다시 썬에 있는 LHC라는 가속기가 그 시대에 이제 제일 큰 가속기로서 새로운 현상들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그 가속기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현상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는 뭐 새로운 상호작용, 새로운 입자, 새로운 대칭성 같은 거를 가속기 속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것이 그동안의 제 연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험을 해보고 해봤더니 역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잘 맞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맞고, 그거 외에 새로운 현상을 그다지 많이 보여주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동안 천체 물리에서 천체 현상 중에서 사람들이 암흑물질이라는 존재를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를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실험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탐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실험에도 제가 하나 관여하고 있고, 이론 연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표준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잘 만들어진,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론에 보면은 몇 가지 아직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론은 지금 똑같은 게 한 3세트를 그냥 더해 놓은 형태인데, 그것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다른 무언은 더 없는가,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규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그런 거를 더 알고 싶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제 이게 물리학자들의 뭔가 영혼 같은 건데, 너무 당연하고 꼭 존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에너지라는 개념을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해 온 걸 보면은 에너지가 보존돼야 된다기보다는 이 세상에 뭔가 보존되는 게 있다라는 믿음, 그 다음에 관찰과 뭐 실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왔고, 그 보존되는 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에 가깝습니다.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가 아니라 뭔가 이 세상에 보존되는 게 있고 그게 바로 에너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E는 MC 스퀘어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기이기는 한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기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그 시기에는 이 운동항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2제곱은 이제 제곱해야 되니까 m제곱 c4승에 더하기 운동항, 이런 모양이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항이 없으니까 이제 2는 mc제곱이 됩니다. 그 말은 질량이라는 것이 이제 이 에너지의 근원인데,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 위치를 지금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점점 높이 올라가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지구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지표면에서 얼마 있다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구 중심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표면에 서 있을 때는 그냥 위치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지구상에 서 있을 때 지구 중심에서 지구 표면까지의 거리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사실은 그 거리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질량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에너지로 가지고 있는 건데, 보통 때에는 그 에너지를 별로 느낄 일이 없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가 지표상에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높은 에너지 상태가 돼서 보면은 그 질량이 주는 에너지와 우리가 운동에서 얻는 에너지의 효를 비슷하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 효과까지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질량이라는 것이 에너지의 근원인 건 맞는데, 보통 때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면은 느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제일 최근에 내놓은 책인 스핀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핀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순수하게 양자역학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성질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스핀이라는 주제로 쓴 책입니다. 리차드 뮬러라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쓴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책을 잘 써요. 잘 쓴 책을 만났을 때의 위험한 점은 비판적으로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 막 당연히 아 그렇구나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미국의 과학자가 미국의 대통령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조금은 비판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라는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막막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데요. 이 강연 시리즈의 주제가 바로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에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고 에너지가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에너지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필요로 했고 왜 그런 걸 생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원래부터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보존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 결과로 우리는 에너지라는 개념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물리학에 접어들면은 그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더 놀라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만나면 더 놀라운 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